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뚜가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다녀온 인천에 가볼 만한 카페 7곳을 소개합니다. 인천으로 떠나는 카페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강화도에 위치한 조양방직입니다. 실제 방직 공장이었던 곳을 레트로 감성으로 꾸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페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카페라기보다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빵 명장이 만들어서인지 빵은 정말 맛있었어요. 신기한 소품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볼거리가 많아서 사진 찍기 참 좋은 곳이에요. 영종도에서 예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오션뷰 카페 미음입니다. 마시안 해변을 끼고 있어서 조금만 나가도 해변을 걸을 수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도 통창으로 되어서 바다뷰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1층은 음료와 빵을 주문하는 공간이고 2층과 3층으로 오르는 공간에 테이블이 있어요. 3층에는 루프탑으로 여기에서 노을을 감상하시는 것도 추천이요. 라스트 오더가 오후 6시여서 노을 시간 맞춰서 가시면 빵이 없답니다. 사계절 초록의 싱그러운 식물들로 꾸며진 대형 베이커리 카페 포레스트 아우팅스입니다. 높은 층고와 개방형 천장으로 탁 트인 공간이 특징이에요. 화려한 조명과 소품들, 그리고 식물들까지 모두 조화롭고 예쁘네요. 커피와 음료,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와 피자, 파스타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과 좌석은 다양한 컨셉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테이블 간의 간격도 넓어서 좋았습니다. 매일 신선한 빵을 굽고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해요. 선재도에 있는 휴양지 느낌의 카페, 뻘다방입니다. 감성적인 포토존이 넘치는 노을 맛집 카페예요. 여기는 사진 찍기 정말 최고의 장소일 거예요. 멀리 보이는 목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찍는 사진도 너무 멋집니다. 빵은 하루에 정해진 양만 굽고 커피는 그날 로스팅된 신선한 원두를 사용한답니다. 늦으시면 빵은 구경도 못하실 수 있어요. 녹차 케이크에 모히또 한 잔, 찐 힐링입니다. 영종도에서 핫한 초대형 카페 메이드림입니다. 메이드림은 다이닝과 주류, 공연과 전시까지 제공되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너무 핫한 곳이라 오픈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자리 찾기가 어려워져요. 지하에서부터 뻗은 나무 앞에서 찍는 사진이 인별그램에서 유명해요. 가장 메인이 되는 2층 숲 공간은 정말 웅장하고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120년 된 교회였던 곳을 태초의 숲을 모티브로 꾸몄다네요. 소원의 첨탑에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당과 헤리티지관은 전시 공간인데요. 별도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집이 독특해서 매력적인 이색카페, 아메니카페입니다.
어쩜 이런 건물을 상상하고 지을 수 있을까요? 커피 맛은 고소한 맛, 달콤한 맛. 디저트 카페에서 그런지 케이크 맛은 정말 훌륭합니다. 기울어진 창인데도 개방감이 좋아서 어느 자리든 다 포토존이에요. 신비한 이색 카페, 아메네 카페였습니다. 영흥도에서 유명한 휴양지 감성 카페 하이바다입니다. 십리포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두고 있어서 바다뷰가 끝내줘요. 인상적인 바다 포토존도 있습니다. 여기 테라스존은 애견 동반도 가능해요. 커피도 마시고 해변도 산책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곳입니다. 또가가 여러분의 여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가에게 힘이 됩니다.